하나 둘 셋. 안녕하십니까? 사마의 달입니다. 책이 도착했습니다. 제 데스크에 책이 도착하여 여러분에게 자랑을 하려고 방송을 켰습니다. 예. 눈이 와서 조금 이랬는데요. 한번 무슨 책인가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장자의 비움 공부 인문학자 조희지음 이태 컨텐츠에서 보내주셨고요. 이 책은 장자의 내려놓은 철학을 통해 심플 라이프를 추구하는 현대인의 삶에 영감을 준다. 최근 이제 장자가 많은 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.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.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가끔 도가사상이 힐링을 많이 주니까요. 저는 좀 약간 실용주의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. 가끔은 다른 분들의 생각도 많이 참고합니다. 장자의 비움 공부, 비움을 알아간다는 것. 인문학자 조희지음. 이태 컨텐츠에서 나왔습니다. 빨리 읽고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